안녕하세요. 클라라의 캐나다 일상입니다. 캐나다에 있어서 다른 주는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알버타주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쓰레기 빈이 있거든요. 이 파란색은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으로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버릴 수 있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 그린빈은 푸드나 야드 웨이스트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음식물 찌꺼기나 컴포스트 봉에다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나 잔디 긁었는 거 이런 거를 내놓고요. 또 검정색은 가베지 언니거든요. 쓰레기, 잡동 쓰레기 언니인데 오늘 나가는 날이어서 다 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캘거리에는 세 가지 색깔의 빈이 있거든요. 오늘은 쓰레기 검정색이 나갔고 내일은 이 블루빈과 그린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밖에다 내어놓았거든요. 도로로 내어놓아야 되는데 또 마침 오늘 저희 서클에 로드 클리닝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로드 클리닝 하고 난 다음에 이 쓰레기통을 도로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시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나무나 잔디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비료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비료를 저희들이 갈 때는 완전 비료는 아니죠. 흙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얻어와서 집에 있는 흙과 섞어서 하면 거름이 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예약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몇 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노스 웨스트 끝에 사는데 사우스 이스트에서 이걸 배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도로도 막히고 엉망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제가 못 갔거든요. 안 갔거든요. 너무 멀고 힘이 들어서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제부터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 번에 걸쳐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너무 힘드니까 15분 간격으로 차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15분 동안만 컴포스트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분간 열심히 담아서 가서 올려고 하거든요. 오늘 근데 날씨가 바람이 너무 불고 비가 오고 춥고 지금 제가 담을 때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컴포스트 컴포스트를 가지러 왔습니다. 이 넓은데 랜드필인데요. 땅을 이렇게 메꾸고 있어요. 여기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것을 제가 가져가서 흙하고 섞어서 가든님께 쓰려고 합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오늘은 정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네요.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파닥고 있어요. 저는 지금 15분 50minutes만 제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담겠습니다. 촬영은 못할 것 같아요. 제 혼자라서.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에 있는 이 파란색 종이 테이프는 제가 예약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니까 예약했다는 표시로 윈실드에 붙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5분 이내면 뭐 많든 적든 15분까지만 시간을 허용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뒤에 사람을 위해서 15분까지 이때 그 용량이 있더라고요. 몇 리터인지 몇 리터라고 했는데 그 기억을 못 하겠고요. 저는 지금 이게 가게에서 쓰던 위크림 버켓인데 5개라 하더라고요. 제게 주어진 양은. 저는 15분 내에 뭐 많이 가져오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5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는 요만큼 가져가, 너는 요만큼 가져가 이렇게 이 통에 통을 보고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개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날도 이런데 나 한 개만 더 주면 안 될까? 이랬더니 한 개 더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날이 조금 이렇게 지금 비도 오고 이러니까 날이 좀 맑아지면 내일이나 모레나 괜찮아지면 뒷마당에 꽃밭에 흙하고 섞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알버타주 캘거리에서 하는 음식 쓰레기랑 나무 뭐 화초들 이런 컴포스트를 픽업했거든요. 시티에서 하는 거니까 환경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합시다.